자, 지금 감독님이 차가 막혀서 너무 늦으니까 연습들 하고 있어요. 자, 그리고 핸드폰은 다 저를 주세요. 이거는 오디션 끝나고 돌려줄 거예요. 그럼 연습들 하고 있어요. 엄마 울지 마. 아빠 없어도 엄마랑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. 엄마 기억나? 엄마 기억나? 엄마 기억나? 예전에 나랑 한강 갔던 거. 아이스크림도 먹고 컵라면도 먹고 너무 좋아서 막 웃었잖아. 둘이라서 행복하다고. 그만 좀 울어. 그만 좀 울어. 앞으로 엄마 속 안 상하게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. 또 아이스크림도 먹고 아이스크림 컵라면도 먹고 컵라면 컵라면 먹고 싶다. 정말로 멋진 영웅이 되려면 경찰이 돼야 해. 웃겨. 경찰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. 하늘을 못 날고 거미줄은 못 사도. 거미줄은 못 사도! 아니야. 거미줄은 못 사도! 아, 짜증나. 이걸 언제 다 외워? 나처럼 빵 먹으면서 외워봐. 금방 외워. 헐, 됐거든? 살찌면 예쁜옷 못 입거든? 신장인 매력 발사주. 어, 또 왜 그래? 야, 너 딱 내 스타일인데. 헐, 넌 딱 내 스타일 아니거든? 너희들 연습 안 할 거면 나가. 방해하지 말고. 싫다면? 그러면 네가 나가던가. 이따 감독님한테 너희들이 연습 방해했다고 다 말할 거야. 난 다른 데 가서 연습할 거야. 웃겨? 뭘 말해? 내가 춤춘 거? 웃기지. 난 내 연습만 하면 돼. 네가 말하니 그냥 둘 것 같아? 연습하기 싫으면 너희들이 나가. 옷도 거지같이 입고. 거지 같은 들 누가 뽑아줄 것 같아? 지금 나보고 거지라고 한 거야? 맞아, 거지. 딱 너잖아. 거지 같다. 그만둬. 싸우지 말라니까. 여기요! 여기 잠겼어요! 문 좀 열어주세요! 여기요! 저기요! 아무도 안 계세요!
턴이다. 우와! 이게 뭐야? 난 처음부터 오디션 보기 싫었어. 오기 싫었다고. 그럼 왜 온 거야? 난 배우보다 패션 모델이 되고 싶어. 난 춤출 때가 제일 행복한데. 내 꿈은 유명한 뮤지컬 가수가 돼서 커다란 대극장을 내 노래로 가득 채울 거야. 난 맛집 속의 리포터 같은 거 하고 싶어.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여행도 많이 하고. 난 예중 예고 가서 나중에 뉴욕에 있는 대학에서 연기 공부할 거야. 우와, 그럼 나중에 진짜 배우 되겠다. 어쩌면 미국에서 배워 할지도 몰라. 나중에 내 이름 잘 기억해. 내 이름은 이세롬이야. 아빠는 나보고 야구하라 그러고 엄마는 배우하라고. 그래서 이렇게 둘 다 하는 거야. 난 솔직히 아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. 너 누구 좀 닮은 것 같아. 혹시 영화배우 천만석 닮았다는 소리 안 들어? 우리 아빠야. 난 천재홍이고. 우와, 그 아저씨 완전 멋있잖아. 역시 피는 못 속여. 아빠는 내가 아빠처럼 배우로 사는 게 싫으시대. 아빠는 내가 의사가 되길 원하셔. 포기하지 마. 지웅아, 너 멋진 배우가 될 거야. 고마워. 너도 훌륭한 배우가 될 거야. 난 그런 거 필요 없어. 난 빨리 돈 벌기 위해 배우하는 거야. 돈? 나도 너희 때처럼 꿈을 위해, 아니면 부모님 기대를 받으며 연기를 하고 싶어. 하지만 난 그런 형편이 안 돼. 난 빨리 돈 벌어서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. 미성년자가 돈 벌 수 있는 직업이 그리 많지 않거든. 하지만 아까 대사 연습하는 네 모습 행복해 보였어. 네가 단지 돈 벌기 위해 연기를 한다면 그렇게 행복하게 연기를 할 수 없잖아. 그래 맞아. 난 연기할 때가 제일 행복해. 나 있잖아, 행복해지기 위해 연기를 할 거야. 우와! 우와, 멋진데?